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오늘 비통한 마음으로 바른미래당을 떠납니다. 어제 손학규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서 저는 바른미래당 재건의 꿈을 접었습니다. 2년 전 저는 거대 정당의 낡은 기득권 정치를 넘어 영원한 화합과 국민 통합으로 정치를 한 발짝 더 미래로 옮겨보자고 하는 신념으로 바른미래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도 제 온몸을 다 바쳐 당을 살리고자 헌신했습니다. 총선이 77일 남은 이 시점에서 21대 총선에 나설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자가 20여 명에 불과하다는 참담한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들은 매일매일의 삶이 불행하고 당장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기득권 정치는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편갈라 싸우게 하면서 자기 정치 세력 먹여 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기성정당의 틀과 기성정치 질서의 관성으로는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자기 편만 챙기는 진영 정치를 제대로 일하는 실용 정치로 바꿔야만 합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 것인가가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게 주어지고 제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제 자신도 알 수 없는 거대한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뛰어들고자 합니다. 하나의 물방울이 증발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은 시대의 바다, 국민의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길은 더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 제대로 일하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담대한 변화의 새 물결이 필요합니다. 저 안철수의 길을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